보험금 청구 시 조사가 나왔을 때 쫄지 말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해서 고액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조사가 간혹가다 나갔는데요. 우선은 보상과 직원이나 서베이, 일단 외주업체에서 나와서 우리가 보험금 청구할 때 조사를 하는데요. 해지 아니면은 여러가지 부담보 조건을 걸어야 나중에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일단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무작정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써주지 말고요. 위임장 같은 경우는 한 장에 한 병원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동시자문이나 아니면 의료자문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써주지 마셔라.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의료자문 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회사가 어떻게 되든 제3의 기관을 요청해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데요. 의료자문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협력된 병원에서 자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이나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동의서 위임장은 최소로 써주시고 동시자문 위임장은 절대 써주시지 마셔라.